2024 시니어 바둑대회 결승전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대국 백성호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느새 이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시니어 바둑대회입니다. 이 매년 시니어 기자들이 참 좋아하는 대회로서 이 성황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번 결승전에는 아주 재미있는 대결이 성사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이 뭐 노익장을 자랑하는 기사들이 대개 이제 우승을 했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이 4강전에 진출한 기사들이 한쪽은 노익장, 한쪽은 이번에 새로운 또 기사들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네. 자, 대회 소개 그리고 대진표를 통해서 결승전 선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4 시니어 바둑대회입니다. 43강 토너먼트로 진행이 됐고요. 결승전은 단판 승부로 치러지겠습니다. 만 50세 이상 시니어 기사들에게만 참가 자격이 주어집니다. 네, 상금은 우승 상금이 200만 원이고 준우승 100만 원이지만 이 대국료가 상당히 큽니다. 거의 준우승 상금에 못지않은 대국료가 돼 있습니다. 제한 시간은 시간 누적 방식으로 30분에 추가 시간 20초입니다. 자, 대진표를 통해 이번 대회 진행 상황을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가장 이 좌측에 있는 서봉수 선수, 아무래도 이 시니어 바둑대회에서는 항상 이 우승 후보 0순위로 꼽히는 선수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아쉽게도 이 차수건 선수에게 좀 패해서 탈락을 맛보게 됐습니다. 네, 서봉수 구단 같은 경우는 뭐 얼마 전 대지표에서도 우승하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지만 이번 대회와는 아직까지 인연이 없는지 4강 무턱에서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우측에서는 아무래도 영건들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제 막 시니어에 합류한 선수들이 좀 활약을 했는데요. 김승준 선수와 윤현석 선수의 이 준결승전이 있었습니다. 네, 두 선수는 73년생, 74년생들이니까 이 대회에서는 최고 막내 기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두 선수가 이 4강에 진출했습니다. 자, 이로써 차수건 8단 그리고 김승준 9단의 결승전이 성사됐는데요. 자, 과연 이 예선전 현장은 어땠을까요?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2024 시니어 바둑대회가 치러졌던 이 예선 대국장 현장의 모습인데요. 한상렬 시니어 기사회장의 대회사를 통해서 대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뭐 앞서 이야기해주셨던 것처럼 대국마다 또 대국료가 주어지기 때문에 시니어 기사들에게도 또 사랑을 받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통 최근에 들어와서는 예선 대국료가 거의 없는 추세거든요. 근데 이 대회만은 예선 대국료가 보통 평소에 있는 대국료보다 큽니다. 네. 그리고 또 첫판 대국료는 더 큽니다. 기존 규모에 비해서는 대국료가 상당히 큰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진표를 통해서 살펴봤듯 이번 대회 결승전에서는 신구 대결이 성사됐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서봉수 구단을 꺾고 올라온 차수건 8단 그리고 윤현석 구단을 꺾고 올라온 김승준 구단의 대결이 성사됐습니다. 이 대결 아무래도 좀 드러나 있는 객관적인 지표로 본다면 김승준 구단이 좀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기는 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차수건 8단도 만만치 않은 기사입니다. 물론 시니어 대회를 갖다 잘 참가를 안 해서 그 기사가 성적을 많이 냈는지는 의문시 되고 있지만 이번에 서봉수 구단을 이긴 것만 해도 그렇고 또 항상 주위에 작년, 재작년에 우승한 기사가 이 대회에서 우승한 기사 김수장 구단이거든요. 그 기사를 또 누르고 올라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차수건 8단의 이 실력을 확인해보는 아주 좋은 무대가 될 것 같은데요. 김승준 구단과 차수건 8단의 결승전입니다. 잠시 후 소개해드릴게요. 2024 시니어 바둑대회 결승전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김승준 9단과 차수건 8단의 만남인데요. 자, 본 대회 첫 출전에 결승전까지 오르게 된 김승준 9단입니다. 자,
지난 또 2022 시니어 바둑 리그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현재는 또 중국에서 바둑 보급에 힘쓰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블랙키라는 별명으로서 이 바둑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지금 외국인들을 많이 바둑 가르침으로써 이 외국인들한테는 이 김승준 구단이 좋은 스승으로 알려져 있죠. 자, 이에 맞서는 차수건 8단입니다. 주요 네. 성적으로 봤을 때는 2018 대주배 16강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일산에서 한동안 네, 바둑 보급을 많이 했었습니다. 도장을 하면서 보급을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그 도장을 접었다고 하는데 그 이후부터 이제 성적이 좀 나기 시작하는 것 같이도 보입니다. 뭐 제자 중에서는 허서연, 이하진, 박지연, 김연찬, 강태훈, 안다룬 같은 기사들을 제자로 삼고 있었습니다. 정말 오랜 기간 또 바둑 보급에 힘써온 이 차수건 8단이기도 한데요. 본 대회는 시간 누적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기본 시간 30분에 추가 시간 20초가 주어지겠습니다. 최근에는 대다수의 대회들이 피셔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직접 이 초시계를 누르는 방식으로 이제 많이 진행이 되는데 시니어 기사들도 이제는 좀 적응이 된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시니어 기사들 같은 경우는 이 피시 방식이 익숙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린 기사들 같은 경우는 이 보통 아웃할 때 눌러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이 시니어 기사들 같은 경우는 여덟 할 때 바둑을 두고 눌러도 시간표를 당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시니어 기사들한테는 9할 때 누르는 것보다는 저는 한 7 정도에서 네, 도를 지고 도해야지만 거의 뭐 안전하게 바둑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초반 뭐 4귀 모두 양화점에 3-3정석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김성준 구단 같은 경우는 시니어 대회를 나오긴 했지만 지금 73년생. 사실은 이제 내년부터는 뭐 이창호 또래도 이제 이 대회에 참가하게 되거든요. 뭐 최명훈이나 양건 네. 구단 같은 경우도 참가하게 됩니다. 근데 김승준 구단이나 윤현석 구단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나이가 어리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기사들도 요즘에는 이 AI 공부를 많이 해서 삼삼적에 들어가는 것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수건 사범 역시 네. 오랫동안 아이들을 지도해서 그런지 네. AI 공부가 잘 되어 있는 기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이 차수건 8단이 길러낸 제자들도 상당히 유명 기사들도 많은데요. 네. 특히 또 제 또래로서는 뭐 이하진 프로 그리고 뭐 지금은 은퇴하기는 했지만 박지연 프로 역시 저에게 있어서는 사실 차수건 8단은 이 선수로서보다는 교육자로서 더 익숙하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산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도장을 하고 있었고 많은 프로기사들을 배출했는데 그중에 최근에 제일 잘 나가고 있는 그 허소연 선수도 네. 이 도장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네. 차수건 8단 같은 경우는 다른 재주도 많았는데 그럼 아마추어 생활을 오래 했느냐 입단을 88년도에 해서 좀 늦게 했기 때문에 아마추어 생활도 오래 했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아마추어 때도 아마추어 대회를 거의 안 나갔다고 얘기합니다. 네. 뭐 운둔하고 있는 숨은 고수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프로 중에 있어서도 상당히 특이 케이스이긴 하네요. 예. 뭐 차수건 사범은 이제 저하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친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내가 운둔하고 있는 숨은 고수라고 얘기하면 되겠구만 했더니 숨은 고수는 아니고 숨은 하수라고 얘기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네, 지금 한가 뛰는 것은 이제 축이 좋은 경우에 쓸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네, 지금 나오고 막을 때 보통은 이쪽을 끊게 되면 무조건 끊는 쪽을 잡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길 만큼
먼저 끊게 되면 또 잡거든요. 그러면 단수를 치고 따냈을 때 요건 없습니다. 그때 이 단수를 뜰 때 이것이 축이 되면은 이건 흙이 좋습니다. 근데 나올 수가 있습니까? 백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돌이 있는 관계돼서 이것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형태는 당장 둘 수는 없고 꼭 이쪽을 둔다고 한다면은 그냥 이렇게 미는 것은 있습니다. 밀고 나올 때 찌르고 놓을 때 끊고 나올 때 붙이고 잡을 때 여기를 두고 이제 이쪽을 뒀을 때 그때 이제 이런 식으로 둬서 이쪽 상변을 키우는 방법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모양이 부분적으로는 네. 실리가 좀 작은 것 같이 보이지만 백의 실리가 짭짤하다고 얘기를 하죠. 자, 차수관 발단은 좀 더 발빠른 네, 진행을 선택해 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쪽에 돌이 온 곳은 만약에 이쪽을 어떻게 도망가게 하면은 자꾸 돌이 이런 데로 흘러가게 되면은 이제는 드디어 나와서 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미연에 방지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모양의 급도는 이 석점을 공격한 데는 이 수가 바로 급도의 모양이 됩니다. 김승준 구단 좌쪽 백세점을 바로 움직이기보다는 오히려 우상 쪽 흑세점에 다가섰습니다. 네, 김승준 구단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내 활동보다는 이 지금 현재 중국에 거주하면서 거기서 이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승준 구단 같은 경우는 2022년에 이제 시니어 바둑 때 첫 레전드 바둑을 처음 출전을 해서 그 당시에 고양시 팀으로 이제 저하고 같이 우승한 데 주역이 됐었거든요. 같은 팀이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김승준 구단은 그때 우승도 하고 MVP도 됐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다음에는 출전을 못했는데요. 출전을 안 한 이유는 중국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한국에 올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네, 중국 광동을 상에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데 이번에 대회는 어떻게 나오게 됐나 했더니 뭐 1년에 한 2, 3개월 정도는 한국에 오는데 마침 이 대회가 있어서 참가하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이 결승전을 마치고 바로 또 비행기를 탄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저녁 비행기를 예약해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김승준 구단은 개인적으로는 친분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이제는 좋은 후배로서 많이 생각을 하고 같이 테니스도 많이 쳤었고요. 뭐 골프도 몇 번 쳤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친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럼 너 우승하고 오늘 밥을 누가 사냐? 어? 네. 그랬더니 웃으면서 어떡하죠? 그랬더니 좀 내놓고 가야 되나요?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일단 바닥은 잘 둬놓고 시작해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초반 진행 네, 재밌는 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네. 선수 모두 참 인공지능 수법에 박다라는 느낌이 드는 또 초반 진행이기도 한데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같은 형태는 거의 인공지능이 네, 얘기하는 거의 모양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3-3 침입보다 차수건 팔단 붙이는 진행을 선택했습니다. 네, 3-3을 침입하는 것은 지금 형태는 이쪽으로 맞고 놓을 때 이쪽으로 늘어서 이런 모양이 되는 것은 네, 물론 흙도 귀를 찾아있지만 상변의 모양이 좋기 때문에 그것을 한 발이라도 나가겠다 하는 의미에서 여기를 붙인 것입니다. 여기선 둔다고 한다면 이렇게 젖히는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젖히는 수가 있겠죠. 물론 이쪽을 젖힌다고 한다면은 늘어두고 있는다고 한다면은 이런 모양이 되면은 이 모양은 상변의 모양이 아주 깨끗하고 오히려 이 한 점을 갖다가 공격하는 맛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잘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백은 방향 자체가 좀 네, 그쪽으로 막아가야 할까요? 네, 이쪽으로 두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쪽을 놓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둔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젖히고 막을 때 단수 치고 놓고 잡는 것이 이 모양은 정석이긴 하지만 흙이 좋은 정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귀는 차지했지만 상변에 오히려 이 두 점이 네, 곧말아 몰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다치게 되면은 늘어서 그때는 아마 있거나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을 택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밀고 나올 때 한 번 더 밀고 나올 때 이런 식으로 뛰어나오는 방법도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냥 이쪽으로 두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 이쪽으로 두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김승준 구단도 머릿속으로 뭐 이런 그림을 그려보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쪽으로 둔다고 한다면은 느는 모양이 보통이었고 지금 있는 것보다는 아마 이쪽으로 두지를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온다고 한다면은 이쪽으로 둬서 네. 뭐 이런 식으로 두는 바둑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모양에서 여기를 늘지 않고 이쪽으로 오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그러면 여기를 붙이게 되고 다음에 늘고 막으면은 들여다보고 이을 때 이런 식으로 오는 모양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여기를 붙이는 것은 상당히 재미있는 수법으로서 네. 제가 볼 때 차수건 발단이 AI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한 것 같아요. 지금 아이들 지도하는 것을 손 놓은 지가 뭐 몇 년 됐다고 하는데 사실 AI가 지금 우리 바둑계에 들어온 것이 10년은 넘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동안 5, 6년은 더 AI 공부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차수건 팔단의 바둑이 만만치 않고 제가 준결승전에서 차봉석 구단과 이기는 두는 바둑을 봤는데 그 바둑에서도 상당히 좋은 바둑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이번 대회에서 차수건 팔단이 꺾고 올라온 선수들 모두 이 우승 후보로 거론이 되는 선수들이었습니다. 뭐 김일환 구단, 정대상 구단, 그리고 지난 2022년, 2023년 두 번 우승을 차지했던 이 김수장 구단, 그리고 준결승에서 서봉수 구단을 꺾었으니까요. 네, 지금 하나하나 지금 내노라는 기사를 모두 꺾었다는 것은 차수건 구단의 그 내공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는 증명이고 네, 사실 그동안 차수건 구단이 시니어 대회를 참가를 안 했었고 그다음에 저도 차수건 팔단과 제가 바둑을 둔 것이 예전에 부경교류전에서 한 두 차례 정도 차수건 구단이 팔단이 이 부산 출신 기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서울팀 부경교류전이라는 것이 부산과 경산 그래서 이 부산과 서울의 그 대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부산팀 8명, 서울팀 8명이 대국을 할 때 그때 저희 이제 상대로 한 두 번 정도 바둑을 둔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보다도 최근에 바둑이 더 강해진 것 같이 보입니다. 네, 좋은 수사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전 김승준 구단은 귀 쪽을 선택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흙은 변해서 좀 자리를 잡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한번 들고 이제 한칸 뛰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한칸 뛰어나오겠죠. 이제 흙은 이쪽으로 뛰어나오던가 아니면은 젖히고 나올 때 이런 식으로 혹을 쳐서 응수를 물어보던가 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가지 다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젖히고 호구 치는 게 조금 더 적극적인 느낌이라면 자, 지금의 날일자는 좀 유연한 느낌이 드네요. 예, 그렇죠. 지금 미련 수도 훌륭한 수라고 볼 수가 있죠. 아, 그렇게 젖혀 나오나요? 보통은, 바로 젖혀 갈 텐데요. 네. 보통은 그냥 늘어두는 것이 보통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네. 단지 2단을 치는 것을 방비하고 한 칸을 뛰어나왔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런 모양에서는 이런 젖히질 않고 그냥 이렇게 늘어두는 것이 보통이거든요. 그러면 젖히면은 이렇게 받아가지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네.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이 모양은 거의 살아있는 모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젖혔다는 것은 단수치면 뒤에 단수치고 네, 따내게 되면 이쪽을 막아서 뭐 초반에 패가 없지 않느냐 이거는 충분히 둘 수도 있다 하고 두는 것인데 한 판의 바둑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AI는 그 젖히고 한칸 뛰는 운수에 대해서는 혹독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 자, 초반 이 출발에 있어서는 백이 좀 기분 좋다는 것이 인공지능의 평가이긴 한데요. 예. 자, 두 선수의 이 상대 전적을 찾다가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마지막 대결이 1992년이더라고요. 예, 지금으로부터 뭐 32년 전 얘기인가요? 그렇죠. 네. 정말 오래전에 대결을 펼치기도 했고 이 상대 전적 자체의 3승, 네, 차수건 8단 기준으로 3승 1무 2패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요. 예, 많은 시청자분들이 삼성 김승준 구단이 거꾸로, 네, 거꾸로 삼성 2무 1패라고 해도 섭섭할 것 같이 보이는데 오히려 차수건 8단이 성적이 더 좋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도 좀 놀랄 수 있겠지만 저는 무엇보다 왜 무승부가 있을까라는 점이 좀 궁금했어요. 네, 제가 볼 때는 이 무승부가 날려면은 보통 시합에서 무승부가 날려면은 뭐 3패 빅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났을 때 무승부가 날 경우가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때 그런 것이 안다고 한다면은 승단대회에서 예전 승단대회는 덤이 없는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덤이 없는 시절에는 무승부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 단의 차이가 생기면은 만약에 차수건 8단과 김승준 9단 그 당시만 해도 차수건 8단이 만약에 100으로 웠다고 한다거나 흙으로 웠다고 했을 때 빅이 나면 그냥 빅은 빅입니다. 오. 뭐 덤 6집반 그런 것이 없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이제 무승부가 될 수도 있지요. 네. 실제로 두 선수가 이 승단대회에서 두 번이나 대국을 펼치기도 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승부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겠네요. 자, 뭐 지금까지 대국은 아주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통은 이쪽 나와서 끊기는 것이 기분 나쁘기 때문에 아, 붙였군요. 아마 이전 쪽으로 하나 들여다 봐놓고 네. 이을 땐 손을 빼고 두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뒀다는 얘기는 젖히면 이렇게 막아서 올 때 단수를 치고 따내면은 이렇게 막아서 네, 이 모양을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의미는 훗날 어떤 수가 있냐면은 젖히고 놓고 보통은 이쪽을 끊게 되면은 이렇게 잡는 모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단수 치면은 이런 식으로 빠지는 모양이 됩니다. 이 모양도 언뜻 보면은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이런 식으로 단수 치면은 이어야 되는데 붙이고 나올 때 끊고 올 때 단수 치고 둘 때 단수 치고 둘 때 이런 식으로 상대를 무겁게 만들어 놓고 공격하는 방법도 있어요. 네, 이런 걸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수법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AI는 이쪽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그것보다는 차수건 일단 육중하게 무게 있는 수를 뒀습니다. 네, 뭐 서두르기보다는 우선 두텁게 자신의 돌을 좀 정비하고 있는 차수건 8단입니다. 예. 자, 이제 한 8월 중순 정도가 되면 이제 레전드 리그가 또 올 시즌도 개막을 하게 될 텐데요. 이번 대회에서 또 차수건 8단이 좀 이렇게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아마 또 선수 선발에도 많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차수건 8단이 여태까지 레전드 리그가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되는 동안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근데 과연 그동안은 아이들을 지도한다고 해서 안 나왔는데 이제는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은 놓았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참가를 할지 아마 참가를 한다고 한다면은 많은 감독들이 차수건 8단이 오늘 바둑을 보면서 뭐 감동적으로 뭐 영입을 하지 않을까도 생각이 됩니다. 네. 김승준 구단 같은 경우는 사실은 레전드 리그를 한 번 나와서 이 작년 2022년도에 네, 고양시 팀으로 나와서 그때 팀이 우승하는데 주역 역할을 했거든요. 저도 이제 그 당시에 같은 팀이 돼가지고 김승준 구단과 같이 이제는 팀이 우승한데 공헌을 했는데 그 당시에 김승준 구단이 팀이 우승하고 MVP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는 참가를 안 했었습니다. 한번 출전해서
우승을 한 거네요. 네. 아마 올해는 제가 볼 때는 레전드 리그 그 선수들이 이창호 구단 연배들이 지금 출전을 하게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창호 구단, 최명훈 구단, 그다음에 양궁 구단 이런 기사들 또 뭐 여러 기사로 보면은 아마 조혜영 구단 같은 경우도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수들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 레전드 리그도 어느 기점 못지않게 상당히 많은 시청자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기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합니다.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이창호 구단이 출전 가능한 나이가 됐기 때문에 만약 출전을 한다면 많은 관심을 받게 되는 이 레전드 리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김승준 구단도 어디에서부터 좀 진행을 해가야 할까 이 부분을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이런 데를 꽉 이었는데요. 이렇게 있는 걸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죠. 한 가지는 또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두고 놀 때 이렇게 두는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두면은 나중에 여기 끼우는 맛이 좀 있죠. 온다고 한다면 이렇게 뚫고 나와가지고 이쪽과 이쪽을 분리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그냥 있는 것보다는 이런 데를 두고 두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끼우는 방법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차수건 발단은 상당히 선이 굵은 바둑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도 늦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김승준 구단의 별명이라고 한다면 흑기사라는 또 별명으로 많이 불리기도 했고요. 예, 그렇죠. 백성 구단께서 워낙 또 이 같은 팀에서 활동을 하면서 김승준 구단의 바둑을 많이 보셨을 텐데 좀 어떤 스타일의 선수라고 보면 좋을까요? 김승준 구단은 뭐 다혈질인 바둑은 아닙니다. 차분한 바둑을 두면서 이 정교한 바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한참 전성기 때는 뭐 국기전 이 결승까지도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깝게도 네, 2차 구단에 패퇴하면서 네, 준우승에 맞물리고 말았지만 몇 년도인가요? 제가 예전에 한번 본 걸로는 97년도 그때는 삼성화재배 4강까지 진출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승준 구단도 지금 현재 기사들 못지않게 당시에는 내노라하는 기사 못지않게 성적을 냈던 기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흑기사라는 별명은 왜 나왔냐면 워낙 운동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 선수가 못하는 운동이 없습니다. 테니스를 주로 이제 잘하고 뭐 야구, 축구, 농구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또 골프도 상당히 잘 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얼굴이 까매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흑기사라는 별명을 많이 가지고 있죠. 워낙 네, 만능 스포츠맨으로 유명하죠. 예, 그래서 한동안 이 외국인들을 한 10여 년 동안 가르쳤거든요. 근데 가르치는 동안에 비바라는 것을 가르쳤는데 왜 비바가 왜 비바인가 했더니 블랙키 본인의 별명입니다. 그다음에 I는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블랙키 인터내셔널, 그다음에 B는 바둑, 그다음에 아카데미. 그래서 그 비바라는 별명으로 해가지고 네, 외국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아카데미 설립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2개월에 3개월 정도는 한국에서 하고 있고 네, 그것을 안 할 때는 네, 중국에 가서 네, 중국 이 바둑을 어린이들을 지도한다고 합니다. 네. 지금 김승준 구단이 아주 좀 재미있는 착점을 보여준 상황인데요. 형태의 급소로 볼 수 있는 자리이긴 한데 인공지능의 평가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인공지능은 이제 그쪽은 이 정도 됐으면 더 이상은 안 하고 이 하변 쪽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을. 여기를 둔다고 한다면 젖히고 놀 때 이런 식으로 둬서 서서히 이 모양을 안정을 도모하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인공지능의 얘기는 뭐 이런 식으로 붙여서 나누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인공지능의 수법은 김승준 구단보다는 차수건
선수가 네, 더 많이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실은 뭐 급도 자리인 것만 확실해요. 하지만 뒷맛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고 아직까지 이쪽엔 또 나오는 맛이 있기 때문에 쉽게 공격을 안 당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지금의 이 자리는 이렇게 연결을 좀 강요하는 듯한 느낌도 드는데요. 그렇죠. 네. 이렇게 순순히 받아줄 리가 없나요? 지금은 아마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받지도 않고 오히려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것보다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공격을 좀 크게 하는 것도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끊어지게 되면 흑이 사활을 걱정해야 하는 돌은 아닌 건가요? 네. 지금 여기 빠지는 것도 선수가 되고 지금 이 돌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제일 쉽게 얘기해서 이런 식으로 두고 놓고 이런 식으로 온다 하더라도 이 모양이 여기를 끼우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끼우고 올 때 네. 단수 치고 나올 때 이쪽만 친다 하더라도 모양이 놓고 올 때 놓고 나올 때 단수 치고 나올 때 이 맛도 있거든요. 뭐 이런 맛도 있기 때문에 네, 쉽게 공격당할 돌은 아닙니다. 네. 백도 약점이 분명히 남아있는 자리로 보이네요. 예, 지금 이쪽으로 공격해서 오히려 끊을 테면 끊어봐라 하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백성호 해설위원이 예상하신 그대로입니다. 네, 나와서 끊는 것은 두렵지가 않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 끊어달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가 선수가 된다고 한다면은 여기만 두고 올 때 이것만 둔다 하더라도 뭐 여길 두거나 이것만 둔다 하더라도 이 모양은 쉽게 공격당할 돌은 아니죠. 아,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만 둔다 하더라도 쉽게 공격당할 돌은 아니죠. 빠지게 되면은 이쪽에 둬서 네, 이것은 안정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 이쪽으로 둔다고 하더라도 네, 이것도 역시 이쪽을 두게 되면은 두고 놓을 때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네, 요 모양은 조금 기분 나쁜 것은 있지만 제일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쪽이나 이쪽을 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쉽게 잡힌 돌은 아니고 이걸 두고 놓고 이걸 두고 놓고 여기를 치중하고 나올 때 이렇게 두고 이을 때 이런 모습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이 모양을 감아 보면 여기 이런 데도 선수 아니겠습니까? 끊고 올 때 단수 치는 수가 네, 이 수가 항상 선수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한 집이 나는 여유가 있어서 쉽게 잡으러 가는 것은 쉽지가 않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김성근 중구단도 거축에 끼우는 맥이 좀 기분 나쁘기 때문에 그쪽을 일단 방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흑의 약점도 점점 좀 신경이 쓰일 수도 있겠는데요. 네. 자, 김승준 구단은 자, 결국에는 좀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와, 차수건 팔단은 받아줄 생각이 없네요. 지금 이 모양은 못 살아있다고 좀 보고 있는 것이죠. 당신은 살았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제일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돼서 이런 모양이 된다 하더라도 치중과하고 놓고 여기만 둔다 하더라도 이 부분적으로 모양은 이거나 이것만 둔다 하더라도 이 모양도 못 살아있는 모양이거든요. 네. 아직 백도 완전한 형태가 아니네요. 예, 그렇죠. 같이 두 집 못 났으면 여기 한 집 나고 여기 한 집만 다 보면 이 공배가 많아가지고 이 모양은 언뜻 봐서는 대충 서로가 비기 나는 모양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치받고 싶은 기분인데 네, 가만히 이어뒀습니다. 네. 두텁게 이어서 연결을 선택해 뒀습니다. 네.
차수권 선수는 지금 이 모양은 어차피 공격당할 돈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이렇게 해서 놓고 이렇게 끊긴다 하더라도 항상 이 느는 수가 선수가 된다고 한다면은 선수죠. 네, 최소한 이 정도만 두거나 아니면 이렇게 붙이기만 한다 하더라도 이 모양은 쉽게 잡힐 돈은 아니다 하고 보고 있는 것이죠. 이 아래에서 한 집 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버려도 또 한 집은 나 있는 모양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일단 한번 젖혀보는데요. 네. 그럼 흙은 중앙 연결이 아니라면 지금 시선을 가져가야 하는 부분이 어떤 자리인지 좀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모양은 일단 이 두 점이 살아두는 것도 괜찮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의 모양을 도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뭐 이런 식의 모양도 좀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살았습니까? 하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네, 차승원 선수 아직까지는 흔들림 없이 네, 좋은 바닥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AI는 네, 100에게 조금의 네,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2024 시니어 바둑대회 결승전입니다. 지금까지 팽팽한 승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잠시 후 돌아와서 살펴보겠습니다. 결승전에서 마주한 두 선수인데요. 김승준 9단과 차수건 8단의 결승전입니다. 초반 아주 팽팽하게 흘러왔는데요. 이 마지막 네. 수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그래프가 100 쪽으로 다시금 움직였습니다. 예, 지금 아마 AI는 네, 그쪽에 이어둔 수는 네, 지금 손을 빼고도 네, 뭐 그렇게 지장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흙이 이 좌상귀 이어둔 수로 인해서 이 팽팽했던 그래프가 좀 백쪽으로 많이 움직이긴 했는데요. 네, AI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을 눌러두는 것이 여기도 뭐 손 빼도 죽을 도리 아니다 하고 보고 있는 것이고 차수관 발단은 그도 상대가 김승준인데 어떻게 손 뺄 수가 있느냐 하고 지켜뒀습니다. 네. 김승준 구단의 재밌는 얘기는 하나 있는데요. 예전에 김승준 구단이 비트코인이 뭔지 아십니까? 가상화폐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비트코인이 지금 한 개 얼마 정도 하는지 아세요? 얼마 전에 보니까 한 개 한 8천만 원 정도 한다는데 한때는 1억까지 가까이 됐었는데 김승준 구단이 비트코인을 한 400개까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네. 네. 그래서 어떻게 400개까지 갖고 있었냐 했더니 영국에서 공부하러 온 바둑 공부하러 온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이 수학 학자라고 합니다. 수학 박사라고 합니다. 근데 그 학생이 맨 처음에는 돈을 내고 바둑을 배우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한국에 와서 돈이 좀 떨어졌는데 비트코인으로 돈을 지불하면 안 되겠습니까? 현금이 지금 부족한데. 그래서 비트코인이 뭐냐 하고 물어보니까 네. 비트코인이 이러이러한데 미래에 이것이 화폐가 될 수 있는 아주 저겁니다 하면서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돈이 없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좋다 해서 한 개 이제 10불값 정도로 해가지고 그때 이제 한 달 숙박료가 100만 원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개를 받고 네. 그러니까 김승준 구단의 얘기는 아마 세상에서 바둑 가르치면서 100개면은 지금으로 100억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 달에 100억을 받는 수강료 100억을 받는 사람은 아마 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4개월 동안에 비트코인을 갖다가 한 400개까지 모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보유하고 있을까요? 글쎄요. 뭐 그 당시 이제는 본인도 돈이 좀 필요하고 아들 지도하다 보니까 아마
일부는 정리해서 이제는 조금 더 이제 가격이 좀 올라서 팔아서 정리해가지고 아들 지도한테 썼다고는 얘기하는데 지금 얼마나 갖고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알지만 방송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 그래가지고 네. 네. 어쨌든 한때 400개까지 보유했다 하고 와, 있었다니까 네. 그걸 만약에 현재까지 그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아마 프로기사 중에서는 가장 돈이 많은 기사가 아닐까도 생각하는데 혹시 물어보시죠. 우리 유수인 캐스터가 나중에. 네, 제가 사적으로 한번 질문을 해봐야겠네요. 아마 400개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기사가 보유하고 있다는 것보다 이 한때 상당한 이 재밌는 수법 저기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성준 구단을 갖다가 한때 부러워하던 기사가 동료 기사였던 그 친구였던 김찬우 팔단 상당히 부러워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김성준 구단이 입구자로 살며시 좀 머리를 내밀어 봅니다. 그게 네. 약점을 좀 노려보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예, 그렇죠.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은 이쪽으로 붙여가는 것을 은근히 노리고 있을 거예요. 놓을 때 이렇게 끊어가는 것도 노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방비하기 위해서는 네, 이런 식으로 도우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손뱀은 이렇게 막는 것이 거의 선수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밀어간다고 한다면은 그때 뭐 들어둔다고 하면은 두터운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한간 뛰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한간 뛰는 것은 좀 나약해 보입니다. 좀 싱거울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박력 있게 둔다고 하는 이런 정도가 보통이 아닐까. 근데 손을 빼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손을 빼기는. 손을 뺀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붙이면은 이렇게 오는 것은 이쪽을 막아서 네, 이쪽을 막아서 이 모양이 두터운 모습이 되고 젖힌다고 한다면은 끊어가지고 단두친다면 이렇게 늘어서 네, 이쪽으로 치면은 드는 수도 물론 있겠지만 이쪽을 단두 쳐가지고 따낼 때 이런 식으로 늘어둔다고 한다면은 이 모양은 잡혔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차수건 팔단이 초반에 시간을 상당히 많이 저축을 해뒀네요. 네. 아직도 23분여 가량으로 좀 여유가 있습니다. 뭐 시간 안배는 두 기사보다 잘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차수건 팔단 같은 경우는 23분, 김승준 구단도 지금 18분 정도의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은 바둑을 쉽게 꾸려나갈 수는 있습니다. 지금처럼 뒀다고 하는 것은 무난한 수를 택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현재 AI는 네, 김승준 선수가 판을 잘 끌고 나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시니어 기사들 같은 경우는 이 석지반 정도의 갭은 크게 큰 갭은 아니에요. 네. 예전에 한번 우리나라 그 랭킹 10위 안에 드는 기사가 얘기한 기억이 있는데요. 그 기사가 그 동료 기사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첫반 포석에서 AI가 나오는 수치 그것에 1위 1비했는데 그 차이가 뭐 한 집반 두 집반 가는 거는 사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나중에 뭐 우리 바둑에서도 나중에 뭐 승률 90몇 프로 가도 역전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거에서 너무 일희일비 안 하기로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걸 비춰보면은 지금 한 집반 정도 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네. 네. 뭐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백은 계속해서 좀 약점을 노려보고 있고 차수건 팔단은 한 발짝씩 좀 물러서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꽉 막아도 무방할 것 같이 보이는데 네. 꽉 막는 것은 무엇이 싫었을까요? 노골적으로 빈 삼각이 싫었을까요? 아, 이 모양에서 이렇게 막으면요. 이렇게? 네. 근데 이렇게는 못할 것 같은데요. 이쪽을 둔다 하더라도 너무 투박한가요? 네, 놓고 단두 치면은 놓고 네. 이런 식으로 둔다 하더라도 지금 이 모양은요. 여기를 두면은 이쪽을 둬야 되거든요.
끊으면 여긴 둬야 됩니다. 네. 이쪽을 두면 이건 따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붙이게 되면 이걸 막아야 되는데, 네. 이 모양만 돼 있다 하더라도 대충은 살아있는 모양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만 둔다 하더라도 지금 이걸 끊어 먹어야지만 여기가 없어지죠. 선수한 집이기 때문에. 근데 쉽게 얘기해서 이게 선수 아니겠습니까? 나오고 이렇게만, 아, 여기만 두고 여기 두고 놓을 때 여기 두고 놓을 때 이렇게만 둬도 살아있죠. 그러니까 사는 거에 대한 어려움은 없어요. 안형이 꽤 풍부한 돌이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아, 그렇다면 막아야 했던 자리였군요. 네, 보통은 막고 싶은데 사주관 팔단이 그래도 김승중 선수의 그 펀치력이나, 네, 젊은 물, 제가 볼 때는 펀치력보다는 젊은 물 뭔가 의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 차수건 8단의 진행들을 좀 살펴보자면 아무래도 좀 유연하게 주면서 장기전을 좀 도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2024 시니어 바둑대회. 자, 우승자에게는 200만 원, 그리고 준우승자에게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게 됩니다. 네, 근데 사실 상금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총 기전 규모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최소한 500만 원에서 더 이상의 돈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처음 애초에 취지가 많은 기사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지 않은 취지이기 때문에 대국료를 좀 많이 주는 편이고, 네, 상금에는 별로 의미가 없이 많은 기사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는 그런 기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 지금 한국계에서 주최하고 있는 기전 중에서 뭐 예선 대국료가 10만 원, 20만 원 되는 기전도 많이 있거든요. 30만 원 되는 예선 대국료가 30만 원 되는 기전은 우리 때는 있었어요. 저희 때는 예전에 삼성화재바나 LG배 같은 경우는 세계대회 같은 경우는 예선 대국료가 50만 원 아니면 7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예선 대국료가 한 푼도 없습니다. 오히려 본선이나 상금에 다 주최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시니어 대회는 처음에 만들 때부터 취지가 뭐냐면 많은 기사들이 골고루 가는 혜택을 부여하자 해서 첫판 대국료는 첫판에 지면 섭섭하기 때문에 첫판 대국료는 40만 원입니다. 더 크군요. 네. 그다음에는 그다음부터 30만 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면 그것도 상금으로 올리지 않은데 많은 기사들이 취지에 동반하는 것이 우승 준우승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 기사들이 웃고 즐기는 가운데 또 끝나고 나면은 사실은 많은 기사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소주도 한잔 마시고 그리고 헤어지는 그런 분위기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참 정감이 가는 대회네요. 예,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스폰서가 이 프로사들하고 평소에 친분이 있던 그런 몇몇 그 지인들께서 뭐 몇백만 원씩 동참을 해가지고 만든 기전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해가 곧팔수록 그 후원해 주시는 분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래서 처음에 아마는 제가 알기로는 우승, 준우승 상금은 똑같았지만 예선 대국료가 한때는 15만 원 정도 있었고 그러다가 20만 원 오르고 또 25만 원, 30만 원 오르고 지금은 뭐 첫 번째 대국료 40만 원 올랐으니까 어떤 대회가 이렇게 예선 대국료가 많은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지금 기사들이 한 사람에게 가는 것보다는 네, 골고루 여러 사람에게 분배하자는 의미에서 그것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김승중 구단의 머릿속이 꽤 복잡했던 것 같은데요. 네. 입구자로 지금 노골적으로 붙여갔습니다. 네, 일단 막아야겠죠. 막으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막으면은 아마 이쪽을 끊는 수는 아닐 겁니다. 끊는 수는 이렇게 늘어가지고 이 모양은 오히려 네. 백이 좀 답답한 모습이 있고 지금 끼어서 뭔가를 승부를 내려고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과연 이것이 될까요? 네. 이렇게만 둔다 하더라도 나오면은 이걸 두고 단수 치면은 이걸 두고 놓으면은 역시 이것도 이렇게 오고 놀 때 끊으면은 잡아야 되는데 단수로 치면은 따내거나 이쪽을 빠져야 됩니다. 자,
안에서 사는 형태를 만들 수 있을까요? 네, 뭐 사는 형태를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끼우고 놀 때 단수 치고 따내게 되면 단수를 치고 나올 때 뭐 이런 식으로만 둔다 하더라도 여기를 둔다 하더라도 쉽게 적어대는 모습은 아닌 것 같이도 보이는데 이것은 이렇게 잡아가지고 만만치는 않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막았을 때 네, 우선 끼우게 되면은 단수를 치고 나오게 되면은 자. 그냥 가만히 여기는 젖혀야 될 것 같이 보입니다. 놓고 여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쪽은 단수까지는 쳐놔야 됩니다. 차수건 팔단도 당연히 이 막는 수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있을 텐데요. 네. 이후 백이 끼워왔을 때 좀 대비책을 생각해보고 네, 있겠습니다. 이때의 대비책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 막상 또 만만치가 않은가요? 예, 그렇죠. 만만했으면은 김승준 군단이 지금 이렇게 하려고 안 했겠죠. 그렇죠. 지금 이것에 대해서 뭐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저도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네. 차수건 8단에게도 그리고 또 백성호 해설위원에게도 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김승준 구단이 또 오랜 고민 끝에 이수를 결행했다는 건 자, 분명한 또 그 근거가 있을 텐데요. 만약 차수건 8단이 여기서도 한 번 더 물러서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 이 그물망이 다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지금 저도 만만치 않아 가지고 AI를 봤거든요. 네. 근데 AI는 이렇게 두라 그러네요. 여기를 두고 나올 때 여기를 두고 둘 때, 네, 그때 이제는 이런 식으로 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수를 치면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네. 여기를 두고 나서 올 때 이 뒤로 쳐가지고 한 점을 주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뻥 따냄을 내어주고요. 네, 따내면은 단수를 치고 나올 때 여기를 두어라. 이렇게 그리고 두면은 그때 이런 식으로 네 도망을 가면 된다. 요것 한집 나는 건 어렵지 않고 여기다 두니까 네 이렇게 둬가지고 긴승부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신의 귀재네요. 예. 아 근데 이렇게 두는 것은 쉽지가 않죠. 네. 저도 어떻게 맛부터서 싸우나 했는데 맛부터 싸우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아까 해보니까. 흙이 쉽게 사는 방법은 잘 없었는데 네. 이 빵 때림을 하고 살리는 수가 있었네요. 네. 또 인공지능의 이 유연한 사고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김승준 구단이 생각을 오래 하고 뒀다는 얘기는 지금 이수에 대해서는 뭔가 연구가 됐다는 얘기인데 과연 차수건 8단이 과연 여기서 그것까지 하나 눌러두고 이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는 것이 싫기 때문에 네. 먼저 눌러두고 두겠다 하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네. 꽤나 날카로운 느낌이 들기도 예,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곳에 교환이 좀 진행이 되면 앞서 인공지능이 보여줬던 참고도를 또 흙이 만들 수가 없거든요. 예, 그렇죠. 지금 김승준 구단은 인공지능이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저는 비틀어 가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막아야겠죠. 이쪽을 두게 되면은 이걸 끼울 때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요. 이 모양일 때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는 이렇게 두면 이건 막아야겠죠. 네. 지금 AI는 여기를 두고 나서 올 때 이렇게 해서 타겟을 하는 방법을 택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을 하게 되면 패를 하고 네. 만약에 여기서 후퇴를 하면은 그때 이쪽을 이어두고 놓을 때 역시 이쪽을 단수 쳐놓고 네, 따낼 때 이런 식으로 단수를 치고 나올 때 호구를 쳐서 네 나올 방법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오게 되면 그 다음은 안 받지만 이것은 뻔합니다. 이렇게 놓고 이걸 끼우라는 얘기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놓고 단수 치고 단수 치고
이 의문은 이제 눈에 좀 보이시죠? 넣고 올 때 가만히 빠지게 되면은 잡으러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뭐 패를 안 하고 이렇게 빠지는 수도 있겠죠. 네. 이것만 잡으면 만사 오케이니까요. 네. 와, 실전에서 차수관 팔단도 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런데 좀 다른 점이라면 이곳을 막아두지를 않았습니다. 네, 막아두지를 않았습니다. 막아두지 않으면은 여기서 어떠한 변화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후퇴하는 것은 아까처럼 그런 모양이 있기 때문에 일단 패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이 보이는데, 네, 그렇죠. 패를 했을 때 과연 패감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패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두 기사의 첫 번째 관문이 나왔습니다. 아, 이렇게 두고 지금은 바깥치기가 형성이 될 것 같이 보입니다. 이렇게 집 차이가 많이 벌어진 건 흙이 이 자리를 미리 교환해두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바깥치기가 형성될 것 같아요. 이제 와서 이렇게 호구 쳐서 살리는 것은 네, 이쪽에 다 들어갔거든요, 지금요. 네, 살린 것은 뭔가 도마뱀 작전이긴 하지만 이 상변의 이 모양이 너무 크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아, 차수관 8단의 이 수법 자체는 좋았지만 실전에 좀 교환을 빠뜨리게 되면서 집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네. 뭐 백의 입장에서는 이 모양만큼 될 것 같아요. 뭐 이쪽 넓으니까 한 이런 정도 두면 보통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이런 듯할 선수의 의미가 좀 있습니다. 막는다면 끼우고 있게 되면은 이 집도 제법 크죠. 이것도 몇 집이냐면은 16, 18, 20 정도. 이것도 거의 30집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두게 되면은 네, 잡아두는 것도 30집 가까이 됩니다. 이것도 생각할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들여다보고 이을 때 이런 식으로 와서 네, 입만을 깨는 방법도 있겠죠. 그러니까 깨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일 감은 이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들여다보고 이쪽으로 오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겠고 3-3은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아, 지금 3-3은 아닌가요? 네, 여기가 너무 넓기 때문에 3-3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김승준 구단도 중앙 쪽에 손이 가네요. 네, 지금은 아마 이쪽으로 지키는 정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죠. 지키는 정도가 아닌가. 아무래도 이 우상귀 쪽에서 흙이 이 실리적인 손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이제 하변 쪽에서 흙은 좀 이 형태를 크게 키우는 데 집중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AI를 보니까요. AI는 이렇게 두지 말고 이쪽으로 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두텁기 때문에 한쪽 키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사천리로 3-3 정석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차수건 8단이 고개를 좀 갸웃했습니다. 네. 마음에 들지 않는 진행인가 본데요. 네. 지금의 모양은 밀어두겠죠. 이쪽으로 밀어두겠죠. 두텁습니다. 젖히는 것은 놓고 나올 때 이쪽 밀어가는 것이 훌륭합니다.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은 끊을 때 응수가 없고 그렇다고 자꾸 이렇게 늘어두는 것은 자꾸 밀어둠으로써 이 전체의 모양도 상당히 얇죠. 네, 밀어두는 것이 보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손을 빼면은 나중에 이렇게 젖히는 것만 한다 하더라도 흙은 이런 식으로 둘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모양이 비교적 아까의 체력에 비해서는 상당히 축소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하나 더 잡아놓고 날짜를 벗을 때 3-3 들어간 것은 백의 기미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차수건 8단의 손길에서도 지금의 형세가 좀 썩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네.
보통 이런 모양은 이렇게 붙여가는 것이 보통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호구 쳐둔다면 이쪽으로 나오고 올 때 이렇게 끊어가는 것이 한 점을 줘가지고 수습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젖히는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젖히고 이렇게 젖히고 나올 때 이렇게 두는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잡는 것은 이쪽을 뚫고 나와서 이것은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걸 잡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 단수 치고 따낼 때 그때 이제 호구 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런 식으로 붙여가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AI는 과연 뭐라 그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AI도 붙여가는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붙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라고. 네. 근데 이수보다는 붙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왜냐면 이수는 이렇게 뒀을 때 뒤도 열고 건너가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양이 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은 뭔가 이런 식으로 둔다고 한다면은 이 모양이 여기 있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것이 더 활발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붙여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비슷한 형태가 우상귀에서 또 등장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아, 지금 AI는 뭐 이쪽을 얘기하다가 다시 이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쪽을 두는 것이. 뭐 이건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이쪽을 둔다면은 흙은 이쪽을 두거나 아니면 이런 정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렇게 두는 것은 좀 좋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뒀을 때 이걸 늘어야 되는데 나중에 이쪽을 두게 되면요. 막아야 되거든요. 이때 끼우는 맥이 있기 때문에 네, 잡을 수가 없죠. 잡는 것은 환기이기 때문에 네. 늘어야 되는데 막아간다면은 여기 있는 수까지 선수가 되기 때문에 이 모양이 다 뚫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김승준 구단 역시도 좀 우세를 의식하고 있을 텐데요. 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장면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아무래도 형세가 좀 여유가 있다고 판단을 한다면 좀 안전한 진행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두는 방법은 이쪽을 둔다면은 이거냐 이거냐인데 저는 이 수는 좀 권유하고 싶지 않고 이 수가 더 좋은 것 같이 보이고 이렇게 두면은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온다 하더라도 리듬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붙여가는 것이 보통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쪽을 둔다고 한다면 젖히는 거. 또 하나는 이거 들여다보는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들여다봐도 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한 돌이 네, 젖혀갔을 때 이 끊기는 것을 좀 더 방비할 수가 있죠. 단지 좀 아쉬운 것은 이쪽을 교환을 해두면 여기가 선수가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를 좀 보류하고 있는 이유는 나중에 이런 데 왔을 때 이걸 막지를 못하게 하는 의미는 있습니다. 지금은 이거 두게 되면 젖히고 놓고 키우게 되면 이쪽이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네. 자, 이번에는 좌변 쪽으로 좀 파고들어 보는데요. 아무래도 뭐 하변을 키우기도 좀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차수관 팔단도 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선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는데 그 수에 대해서 AI는 매우 꾸짖고 있네요. AI는 지금 계속해서 이쪽을 젖혀가지고 상대방이 안 뒀으니까 네. 이쪽을 키워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일단은 이렇게 와서 이 모양이 커지는 것이 뭔가 차수건 선수로서는 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뭐 누구나 공감하는 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내가 들다 봤는데 조금 아깝긴 하지만 그거 역시 AI 추천 수 중에 하나는 있습니다. 자, 네, 지금 있는 수는 없습니다. 네. 이제 어떻게 두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AI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둬서 바둑을
쉽게 끌고 나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보면 참 쉬워요. 그죠? 네. 네. 근데 막상 이런 식으로 막다가 야, 여기 깨진 것이 여기 집 생긴 것보다 좋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해서 이 수를 좀 보류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형사가 유리한 만큼 이렇게 두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친 수도 역시 AI에는 있죠. 네. 지금 이 따낸 수는 이렇게 둔 수나 이렇게 둔 수나 거의 비슷한 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예 맞쪽에 두자고 얘기하는데 부분적으로 본다면 이 수부터는 나중에 이쪽에 뭔가 돌이 와서 이렇게 됐을 때는 이 돌부터는 여기가 좀 나는 의미가 조금은 있겠지만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주 깨끗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젖히는 자리를 선수했고요. 네. 그럼 백은 이제 하변에 아예 뛰어드는 것까지도 보고 있을까요? 근데 뛰어들어가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좀 뛰어들어갈 수는 물론 있습니다. 어딘가 이렇게 뛰어들어가는 것은 있습니다. 근데 이쪽을 뛰어나오게 되면 지금 이것도 곰마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확실한 모양은 아니에요. 근데 끊기면은 이것도 확실한 모습만 아닙니다. 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늘다가 이쪽을 두게 되면요, 이 모양도 이런 식으로 오게 되면 이것도 확실한 모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가 화를 자초할 필요는 없습니다. 옛말에 이 무협지에 나오는 말인데요, 타초경사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타초, 풀을 건드려가지고 경사, 뱀을 놀라게 하는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위험한 짓을 만들어가지고 우울을 자초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인데 지금 이쪽을 쳐들어오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그렇지 않아도 바닥에 불리해서 어딘가 싸울 데 없다고 아쉬워하고 있는데 스스로 와줬으니까 고맙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오고 온다면 이쪽을 뛰어둬가지고 여길 만약에 이런 식으로 붙여서 타개하려고 한다면 끊어 싸울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안정을 취하려고 한다면 이때는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뛰어두게 되면 이 모양이 쉽게는 잘 수습이 안 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우상기에서도 뭔가 쉽게 수습이 안 되는 걸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울을 자초할 필요는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승준 선수는 지금 형사가 유리한 거 이렇게 많이 유리하다고 생각은 안 하겠지만 네, 지금 반면으로도 내가 나쁘지 않은데 그렇다면 이 바둑을 잘 이끌고만 나가면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겠지. 여기서 상대 집을 또 부시려고 하는 그런 욕심 사나우는 생각은 안 하고 있을 것입니다. 네. 자, 특히나 바둑이 좋다고 느낀다면 스스로 이 혼란을 자초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선수가 2022년도 레전드 리그에서 뭐 소봉소 구단도 두 번이나 이기고 유창희 구단도 이겼어요. 그 당시에. 네. 김승준 구단도 그동안 이제 시합을 많이는 안 나오고 있지만 네, 시합을 나오면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강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전성기 시절에도 정말 탄탄한 실력을 보여줬던 선수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74년생들과 73년생들이 이번에 제일 막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74년생들 중에서는 윤현석 구단과 김명삼 구단이 또 있죠. 또 73년생 중에서는 김승준 구단과 이상훈 구단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선수들이 다 이제 시니어 바둑대에서는 뭐 신진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네, 시니어 대회에서는 뭐 아직 아기죠, 아기.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저희들이 얘기할 때 예, 시니어 기전에 이 친구들 나오면은 지금 우리 유승희 캐스터가 얘기한 식으로 저희들이 아기들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김승준 구단도 정말 단단하게 약점을 지켜두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두 닦아 두면서 한 발 한 발 나가고 싶어하지 네, 무리하게 쳐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안 할 것입니다. 네. 이 수를 보자면 김승준 구단도 분명히 좀 우세를 의식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젠 흑도 어딘가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뛰어나오던가 해서 이것을 뭔가 공격을 하는 척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그쪽으로 공격으로 오는 것은 뭔가 이것과 이것을 가르자는 맛은 있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젖히고 나올 때 이것만 젖혀도 이거는 거의 수습이 되는 모습입니다. 이쪽을 단두쳐 나오는 것을 가만히 이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쪽을 늘어봐야 붙이고 나올 때 끊어버리면은 이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때 이걸 젖히게 되면은 둬야 되는데 단두치고 나올 때 여기만 앉히면 이것도 붙여버릴 거야. 에? 붙이고 나올 때 단두치고 놓을 때 이런 식으로 이어버리면은 이건 대골 짓고 살았어요. 네, 이렇게 이어버리면요. 네. 네. 뭐 이거 끊어 먹으면 손뼈도 거의 살아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흑의 입장에서는 꽤 답답함이 좀 느껴질 만한 그런 장면으로 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AI를 보니까 AI는 여기에 거울 떠보지 않고 이쪽에 물론 두는 것도 있어요. 여기 두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제일 먼저 두는 곳은 여기네요. 네. 쉽게 공격당할 돌이 아니니까 이쪽을 공격을 하면은 상대방이 무서워서 이쪽을 두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만약에 이렇게 둔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연기를 지켜줄 차주건 선수는 아닐 것입니다. 백이 좀 전에 그림처럼 연결하게만 된다면 더는 걱정거리가 없을 텐데요. 예, 그렇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마 김승준 선수는 여기 아니면은 여기 둘 것 같아요. 네. 여기를 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기를 두는 것도. 그것을 뒀습니까? 그건 가만히 이어두면은. 지금 이거 두는 의도는 뭐냐면은 젖히는 거와 끼우는 걸 노리자고 하는데 여기를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 있는 것이 더 강력할 것 같이 보이는데요. 젖혀서 이걸 붙여서 싸우는 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두려울 게 별로 없거든요. 이거는 좀 무거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두는 순간에 AI는 벌써 한 석집 정도를 왔다가 깎아먹었습니다. 김승준 구단이 슬슬 좀 추위를 타는 걸까요? 네. 뭐 결국은 이거 젖혔을 때는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늘리려고 두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늘리면은 담에 이렇게 호구친다 하더라도 담에 쉬어가는 수하고 이쪽으로 나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네, 젖혀야 되겠죠. 지금 사실 이게 늘지 젖히지 않고 이게 늘었으면은 제가 바닥 끝나고 나서 김승준 선수에게 아무리 바닥이 좋아도 그게 뭐냐 인마 내가 한마디 했을 것 같아 했어요. 네. 네, 다행히도 김승준 구단은 젖히는 수를 선택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식으로 되고 나면 이 수가 악수예요 지금요. 이교환이 지금 이교환을 뒀다는 것은 이 붙이는 수를 노렸다는 것인데 지금 이런 거 노리는 것은 대개 노림이라는 것은 왜 노리냐면요. 자기가 약할 때 노립니다. 내가 부자고 내가 좀 아쉬운 게 없는데 뭘 노리겠습니까? 되게. 네. 네, 김승준 선수는 젖혀놓고 바로 그 수가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백의 입장에서 밭전차를 가르는 자리 상당히 기분이 좋기는 했는데요. 네. 차수건 8단도 이제 더는 참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쪽으로 쳐준다고 한다면은 보통은 이쪽을 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쳐준다고 한다면 이쪽을 치고 놓을 때 이렇게 이어두게 되면은 이 수가 이상해집니다. 이 수는 지금 이렇게 밀어가지고 원래 이걸 끊으려고 하는 것인데 끊지 못했으니까 이상해졌죠. 지금처럼 있는다고 한다면 호구를 쳐서 연결하는 수와 이 느는 수를 맛보기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쪽으로 호구 친 것은 너무 나약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AI입니다. 이렇게 되면 백은 어느 쪽을 선택을 해야 할까요? 뭐 한 점을 잡아야겠죠. 중앙에 한 점을. 네. 지금은 무조건 한 점을 잡고 싶어요. 이거 둔 수는 좀 너무 나약하지 않을까. 일단은 뭔가
늘어가지고 뭔가 해둬야 되지 않을까. 지금 무조건 저걸 잡을 것입니다. 좋은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부근의 백돌만 완벽해지면 이제 김승준 구단은 더는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차석원 선수는 지금 형세가 나쁘긴 나쁘지만 이렇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수를 두고 있지. 네. 이 수는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물론 이 수를 안 두면은 이 붙이는 수가 있기 때문에 놓고 이 수가 있기 때문에 기분 나쁘다. 그런 의미에서 이걸 뒀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백으로서는 어쨌든 아쉬울 게 없습니다. 만약에 이걸 안 두고 지금 이걸 잡으려고 하나요? 설마 그러진 않겠죠. 이것은 이쪽을 눌러가지고 가뜩이나 차수건 선수 울고 싶은데 상대방이 그 기회를 주면은 고맙겠죠. 자, 김승준 구단의 손길 과연 어느 쪽이었을까요? 네. 네, 잡겠죠. 네. 네, 두텁게 중앙 쪽 흑 한 점을 잡아둡니다. 네. 한번 형세를 대충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양이 10집, 20집, 30집, 40집, 100집이 한 쉬운 집 정도 왔는데 흑집은 15, 25, 35. 지금은 흑집은 제가 언뜻 잡아도 45집 정도밖에 안 나요. 그러면 반면으로도 한 5집 정도는 이겨 있다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제 눈에도 한눈에 개가가 그 정도 되는데 김승준 구단이 지금 여기서 이걸 잡을 리는 없습니다. 뭐 바둑에서 되게 이런 말이 있죠. 많이 이긴다고 상주냐. 그러니까 바둑은 한 집을 이기나 만방을 이기나 똑같은 거기 때문에 네, 지금 확실하게 이기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좋은 자리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은 끊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는 좋은 자리입니다. 이곳이 흑이 마지막으로 좀 집을 짓기를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자리였는데요. 그렇죠. 이곳마저도 백의 수 중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네. 이제 흑의 입장에서 좀 역전을 기대해 보기 위해서는 정말 작은 시비거리라도 찾아봐야 할 텐데요. 글쎄요, 시비거리가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눈에 보이는 거는 뭐 이렇게 둬가지고 놀 때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둔다 하더라도 이 모양은 항상 이 밑이 반집은 나 있거든요. 여기를 나와서 어떻게 끊으려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 저 치고 나올 때 이쪽을 붙이면은 이렇게 이으면은 가만히 이어가지고 여기서 한 집은 났죠? 여기 한 집은 났죠? 이거 살아있는 모습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호구 친다고 한다면은 단수를 치고 놓을 때 지금은 이쪽을 안 두고 바로 이런 식으로 둬도 이건 살아있습니다. 한 집은 났습니다. 뭐 이쪽으로 둬도 한 집은 나있고요. 네. 네. 지금 김승준 선수는 집도 나쁘지 않고 두텁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집을 아무리 잡아도 덤이 안 나오는 정도가 아니고 반면으로도 나쁘지 않은 바둑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어딘가를 끊으려고 하는 것은 지금 무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끊는 것은 생각은 할 수가 있겠죠. 막아올 때 이렇게 끊어가는 건 생각할 수 있겠는데 네. 지금 이 끊는 싸움은 거의 안 될 겁니다. 단도 치고 나올 때 이렇게 있는 수도 물론 있겠지만 지금은 굳이 그렇게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쭉 막아서 이런 식으로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줘도 뭐 잡아야 되는데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매집되지가 않습니다. 대수롭지 않군요. 그렇죠. 네. 네.
네, 침착하게 때를 기다리고 있는 차수권 선수입니다. 지금의 모양에서는 밀어가는 수도 물론 있겠지만 급소를 한번 가고 싶어요. 이 선을 말씀하시는 네, 그렇죠. 건가요? 네, 이쪽에 급소를 한번 가고 싶어요. 이쪽으로 온다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두면 이렇게 잡아서 네. 이쪽으로 밀어간다 하더라도 따로 백반으로 삼면 되거든요. 따로 국밥으로. 네. 네, 지금은 급소를 한번 가고 싶습니다. 아, 차수권 발단이 옅은 미소를 보였는데요. 네. 아, 기분이 나빠요. 네. 그렇게 두고 싶은 생각은 안 드는데요. 이 수는 이, 여기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식으로 둬가지고 여기 붙여서 끊는 수와 여기 붙여서 끊는 수를 노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거는 내가 받아준다 하더라도 더 이상의 뭐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단수를 치면은 이걸 잇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막겠다는 얘기입니다. 잡을 때 이렇게 두겠다는 얘기죠. 네. 한 점을 희생을 해가지고 지키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씌워왔습니다. 지금은 네, 백의 입장에서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는 이렇게 해놓고 따로 사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온다 하더라도 젖히게 되면은 놓으면은 놓고 놓을 때 나오게 되면 더 이상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형사가 유리하기 때문에 이 넉점을 버리고 아 버리고요? 네 버리고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생각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와서 놓고 이쪽으로 해서 이쪽을 취할 수는 있지만 지금 가만히 보시면요. 이 모양도 약간은 못 살아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젠 이렇게 놓고 여기를 끊어가는 것도 생각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놓고 올 때 이거는 선수가 되는데 이렇게 놓고 이렇게 와서 뭐가 살아가는 걸 생각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전체를 노리는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네. 하지만 형사가 유리한 김승준 구단이 굳이 이렇게 뭐 이걸 노리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가장 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네, 이걸로 만만치 않은 승부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버리는 척하면서 이 전체를 끊어가지고 이거냐 이거냐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거 이 모양도 상당히 얇거든요. 지금 집이 없기 때문에. 근데 굳이 지금 김승준 구단의 입장에서는 화를 자초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흥의 입장에서는 점점 이 반상이 좁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더욱 좀 불안한 마음이 들 텐데요. 네, 뭔가를 노려야 됩니다. 이제 뭐 노릴 만한 자리도 많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정리가 될수록 집 차이가 더 벌어지네요. 예, 그렇죠. 지금 이 요수도 조금만 아쉽네요. 이 수는 사실 이쪽에 나서 끊으려는 게 노린다면 이렇게 붙여서 두는 것이 생각할 수 있었거든요. 놓고 이렇게. 그러면은 이걸 잡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 단수 치게 되면은 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끊는 맥이 생겼죠. 이렇게 끊는 수가 생겼죠. 네. 그러면 여기를 갖다가 붙여서 두거나 이거를 둬가지고 이거를 두고 놓을 때 이거를 둬서 여기를 만약에 이렇게 가입수를 한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와서 전체를 공략하는 수도 생각할 수 있었어요. 네. 요 수는 좀 아쉬웠습니다. 어느새 집 차이는 25집까지 벌어진 상황인데요. 김승준 구단 입장에서는 이제 이곳만 안전하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쪽은 지금 뭐 한 간 정도 뛰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너무 안정을 취하는 것 같고 그냥 이런 정도 둬도 무방할 것 같이 보입니다. 이쪽이 돌이 오게 되면은 나중에 이 언저리가 듣고 있거든요.
이원재가 다 듣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공격하는 척하면서 여기도 맷집이 생기죠. 네. 네, 거길 뒀네요. 네. 김승준 구단의 손길이 상당히 경쾌하게 네. 느껴집니다. 지금은 집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네. AI는 이렇게 얘기하더라. 뭐 이 얘기는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아직 미세한 경우나 아니면은 이 어려운 전투에서는 AI를 가끔 보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해주는 것도 좋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형세가 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는 지금은 AI와도 이길 자신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때는 굳이 AI를 볼 필요가 없겠죠. 네. 네. 지금 붙여서 건너갔는데 네, 지금 이 차수건 선수는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나중에 끝나고 나서 내가 좀 불리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이 졌나 하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아, 차수건 팔단이 오늘 이 결승전에 오르기까지 정말 대단한 선수들을 많이 꺾고 결승에 올랐는데요. 그렇습니다. 아, 그 때문에 좀 힘이 빠졌을까요? 오늘 그런 의미도 좀 있겠죠. 사실은 뭐 서봉수 구단을 비롯해서 작년도 우승자였던 네, 김수상 구단과 뭐 김일환 구단 같은 경우 네. 쟁쟁한 선수들을 다 이기고 올라왔거든요. 뭐 레전드 리그의 일지명자들 막 이기고 올라왔기 때문에 차수건 선수가 오늘 뭐 좋은 모습을 더 보여준다고 한다면은 제가 볼 때 이번 레전드 리그에는 뭔가 선수로 발탁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나약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은 네 감독들의 눈에 들기가 쉽지는 또 않을지도 모릅니다. 네. 워낙 또 레전드리그 선수들이 쟁쟁하기도 한데다가 올해 특히 새로 유입되는 선수들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이창호 구단을 비롯해서 최명원 구단, 양궁 구단 이런 기사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뭐 이세돌 구단의 또 형인 이상훈 구단도 75년생이거든요. 네. 네. 그 75년생 기사들이 좀 유망한 기사들이 많이 있어요. 네. 올해도 이 나카네 나우유키 선수가 출전하려나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나카네 나우유키 선수가 굉장히 재밌는 친구였죠. 네. 아 이제 뭐 김승준 구단은 전혀 걱정이 없어 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차이를 이렇게 많이 벌이고 있는데 한번 제가 한번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과연 집 차이가 그 정도 되는지 한번 보기도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흙집이 한 46집 정도가 났네요. 네, 여기 두툼이 좀 있기 때문에 48집 정도가 났네요. 100집은 48집 정도가 났는데 흙집은 보겠습니다. 흙집은 10집, 20집, 오유, 흙집도 45집은 났어요. 이 정도 차이는 아닌데 제가 볼 때는 AI는 여기가 뭔가 끊어져서 잡힐 가능성이 있다고 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어딘가가. 네. 아, 그래서 지금 집 차이가 네, 이렇게 집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지금 시청자분들이 무슨 집 차이 이렇게 많이 두는데 바닥을 계속 두느냐 하는데 제가 보니까 집 차이를 보면 반면으로 조금 정도 흙이 이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아닙니다. 네. 집으로는 언뜻 봐가지고도 한 뭐 반면으로 많이 이겨봐야 대여섯 집? 네. 이 정도밖에 차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어딘가를 끊으면은 무조건 죽는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뭐 이런 데도 나와서 끊어버리면은 이 둘 중에 하나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이요. 그런데 김성진 선수는 전혀 그쪽을 잡을 생각이 없어요. 지금 배가 불러가지고요. 디저트, 뭐 간식, 후식은 뭘로 할까 생각이 없어요, 지금요. 아, 또 너무 배부르면 생각이 없을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흑돌이 연결되면 뭐 이 정도 차이는 아닐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뭐 끊으면 죽는다는 얘기인데 김승준 선수의 생각에는 끊어 잡는 거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차수건 선수는 오히려 뭐 내 목을 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쉽게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많은 프로그사들이 그렇거든요. 형사가 유리할 때는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잡으러 가지를 않습니다. 한번 AI를 봐야겠네요. 뭐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 한번 보겠습니다. AI는요, 보니까 이런 데나 시중을 가면은 못 받는 데는요, 연결해야 된다고. 네. 그 끊어진다고. 아. 그러니까 이것도 다 죽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결국 사활이 문제라는 예,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못 살아있고 이것도 못 살아있기 때문에 끊기만 하면 둘 중에 하나 죽었다. 그래서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김승준 선수의 생각에는 지금 뭐 잡을 생각이 전혀 없어요, 지금요. 예전에 그 아프리카의 그 밀림에 대한 걸 한번 보니까요. 사자가 배가 부르니까요. 옆에서 토끼가 왔다 갔다 하고 그래도 아, 쳐다만 보고 그냥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네. 사자도 항상 사냥을 하는 건 아닌가요? 그렇죠. 보네요. 배가 부르는데 그냥 보고 쳐다만 보면서 아무 잡으러 갈 생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김승준 선수의 생각에는 뭐 여기를 끊어서 뭐 잡는 거 지금 솔직히 이런 식으로 나와서 놓고 이거 끊어 하면은 이건 거의 죽은 것 같이 보이고 이것도 치중 가면 이것도 죽었습니다. 근데 이 생각을 좀 안 하고 있어요 지금요. 네. 오히려 지금 차수건 팔단도 자신의 약점을 지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좀 백돌의 차단을 보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차수건 선수는 이거 나와서 어떻게 끊는 걸 노리고 있는 것이죠. 이거 나오려고. 네. 네. 그리고 지금 아마 제가 볼 때 여기에 지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요. 내가 약한 곳은 무서운데 상대방이 약한 곳을 찔러갈 생각이 전혀 없어요. 자, 이제 김승준 구단 시간이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네.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창호 구단의 전성기 때 보면은 이 상대방의 돌을 대마를 잡을 수가 있는데도 안 잡고 뭐 한 집반 이상만 이겨있으면 그걸로 골이 나는 걸 여러 번 봤거든요. 이창호 구단은 돌다리를 두드리고 건너지 않았다고 하죠. 예, 그렇죠. 건너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되돌아갔죠. 그렇군요. 네, 네. 예, 오히려 상대방이 약한 곳을 들여다보면서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찔러간다 하더라도 여기를 넣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후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굳이 네, 분란을 주지 않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끊어버리면은 거의 잡힌 것 같아요. 네. 정말 우측의 흑돌은 살기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끊을 수 있는 곳이 너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만은 안 하고 싶은데 네. 이렇게 올 때 이것만은 안 끊고 싶어요. 왜냐면 이걸 끊고 나면 남의 이걸 나올 때 오히려 백도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치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냥 이렇게만 해두고 그리고 이런 정도 둬가지고 지금 여기도 못 살아있고 여기도 못 살아있습니다. 네, 그 자리를 먼저 나가보네요. 네, 차수건 선수 지금 정말
상대가 차라리 좀 결정타를 날려주기를 바랄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렇죠. 그만큼 흑의 입장에서는 좀 괴로운 상황입니다. 차두건 선수는 나를 어떻게 좀 결정타를 날려서 나를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김승준 선수 어떻게 제가 선배님의 목을 칠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더 괴로워 보이네요. 네, 이게 더 괴롭습니다. 근데 네. 네. 예전에 이창호단이 저야 바둑 둘 때 그랬거든요. 야 이렇게 되면 잡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 그런데 조금 찜찜한 데가 있어가지고 뭐가 찜찜하냐? 글쎄요. 찜찜한 것이 없어요. 근데 이거 안 잡고도 뭐 이렇게 되면 제가 한 집 반 정도는 이긴 것 같아가지고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예전에 상대방의 곰마가 떠있을 때 그걸 잡으러 안 가고 이렇게 끝내기를 하고 나면은 많은 해설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죠. 2차 구단 계산서가 나왔네요. 할 말이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잡으러 갈 생각을 안 하네요. 이렇게 술을 못 봤네요가 아닙니다. 네. 네. 그런데 복귀하면서 물어보면 그 수 다 보고 있었어요. 근데 왜 안 잡으러 갔냐 하면은 그런데 혹시 사범님이 무슨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만큼 조심성이 많았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인공지능과 비슷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이 인공지능이 초창기 나왔을 때 보면은 이창호 구단과 가장 현존하고 있는 기사들 중에서는 이창호 구단 가장 흡사한 바둑을 둔다. 인공지능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지금 김승준 구단이 지금 적은요 차수건 선수가 아닙니다. 이제 이러다가 신여 기사들은 이러다가 이제는 일곱 여덟 하는데 잘못 둘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표를 당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것만 주의하면 되는데 네, 한 수에 20초가 쌓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네. 김승준 구단은 거의 20초 초읽기로 진행을 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지금 만약에 김승준 구단의 입장이면요 이렇게 채설 다 두는 것보다는 빨리 두는 게 좋습니다. 뭐 내가 실수할 곳은 없나 하고 빨리 두는 게 좋지. 지금 집으로만 보면은 여기서 뭐 24집, 뭐 46집 이렇게 나오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집으로 보면 5집 정도? 그 정도 차이밖에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학집이 3, 흑집이 46집 정도가 났는데요. 백집은 지금은 백집도 46집 언저리에 반면 비슷한 정도예요. 그러니까 대마만 안 죽으면 반면 비슷한 바둑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분들이 세상이 저렇게 많이 졌는데 던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건 오히려 차수건 선수를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김승준 선수를 뭐라 그래야 돼요. 안 잡으러 가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안 잡으러 가니까. 네. 뭐 지금 진행을 보면 김승준 구단은 전혀 흑도를 네. 노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네, 김승준 구단은 지금 보면 반면으로 비슷한 바둑인데 나중에 생길 곳이 좀 있습니다. 이런데도 졌지만 이렇게 두게 되면 여기도 집이 좀 어느 생겼죠. 이것도 어떻게 잡으러 가는 맛이 좀 있죠. 뭐 이런 거 이런 것만 두터운 맛이 좀 있기 때문에 반면으로 쉽게 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차수건 네. 팔단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 잡으러 가니까 뜯네. 네, 이 사람은 왜 대마를 안 잡나 할 정도로 네. 계속해서 김승준 구단이 몸을 사리면서 바닥을 뒀습니다. 우상기 쪽에서 이 패를 하기 이전에 교환을 하나 빠뜨리게 되면서 그 부분에서 좀 형세가 기울었죠. 예, 그렇죠.
이쪽을 네, 이 패하기 전에 여기서 네, 먼저 연결했었으면은 그렇지 않았었는데. 선수가 꽤 이른 초반으로 네, 초반에는 상당히 어려운 바둑이었어요. 서로가 뭐 집 차이가 한 집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그런 승부였었거든요. 네, 차수건 선수 잘 뒀지만 아쉽게도 패하고 말았습니다. 네, 백불계승으로 결승전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2024 시니어 바둑대회 우승자는 김승준 9단입니다. 본 대회 첫 출전에 다시 한번 우승까지 거머쥐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차수건 8단 이번 대회에서 정말 돌풍을 일으켰던 이 선수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결승전에서는 좀 아쉽게 물러서게 됐습니다. 김승준 9단이 좋은 내용으로 바둑 마무리를 지었고요. 저희는 잠시 후 인터뷰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2024 시니어 바둑대회 결승전이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김승준 9단이 아주 좋은 모습 보여줬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차분하게 반면을 운영하면서 뭐 겨도는 완승국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반면에 차수건 선수는 뭐 김승준 9단이 한번 싸워줬으면은 뭔가 좀 싸워가지고 5대5 승부를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준결승전에서 소봉석 9단과는 그런 바닥을 뒀었거든요. 네, 근데 김승준 9단이 이 차수건 선수하고는 네, 한 번도 안 싸우면서 바둑을 완만하게 이끌어서 결국은 승리로 이끄는 바둑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우승을 차지한 김승준 9단 바로 인터뷰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김승준 9단 우승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바둑 좀 어떠셨나요? 완승이라고 혹시 느끼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초반 흐름이 좀 괜찮다고 봤고요. 나중에 이제 패가 이제 끝난 다음에는 뭐 좋다는 건 확실히 알았고요. 예, 그 다음에도 좀 워낙 역전패를 많이 당하니까요. 좀 조심해서 좀 두었습니다. 네, 자 오늘 이 결승에 올랐을 때 상대가 이 차수건 8단이라는 걸 아셨잖아요. 차수건 네. 8단이 정말 이 강자들을 꺾고 올라왔기 때문에 좀 긴장이 됐을 것도 같아요. 좀 어떠셨나요? 네, 그 4강전에서 서명희님하고는 뭐 최근에 사실 많이 뒀거든요. 네. 그래서 네, 오히려 좀 더 편안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했는데 네, 차사원이 올라오셔가지고 근데 뭐 승패를 떠나서요. 오랜만에 이렇게 좀 중요한 대국에 차사원님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예, 그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또 중국에 머무르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좀 근황을 바둑팬 여러분께 좀 전해주시죠. 네, 최근에는 이제 중국에 있는 시간이 더 많고요. 거기서 이제 바둑 학원이죠. 네, 학원에서 이제 아이들 지도하고 있는데 틈틈이 또 기전이 뭐 좋은 기전이 있으면 자주 와서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바로 돌아가신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네. 아쉽진 않으신가요? 원래 이 시니어 바둑 대회 또 이 명물이 같이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라고 들었거든요. 네, 우리 뭐 수고하신 우리 한상열 회장님이나 우리 상대인 우리 차수건 사부님 또 해설하시는 우리 백사부님 계신데 글쎄요 식사라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뭐 가능하면 네 대접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항상 뭐 응원해 주시는 이 바둑 팬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뭐 재작년에 레전드 리그에서 우승 팀이 우승도 하고 했는데 작년에 이제 빠지는 바람에 어디 갔나 이렇게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텐데요. 제가 또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둔 게 있어서 중국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고요. 뭐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많은 팬들분들께 네,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우승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승준 9단이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또 바로 이 중국에 돌아가는 일정이라고 하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뭐 김승준 9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 유쾌한 사나이죠. 네. 네, 후배들한테도 잘하고 네, 선배들한테도 잘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아마 뭐 중국에서도 좀 잘 적응을 하고 있는데 지금 레전드 리그를 왔다가 2022년도에 나와서 네, 우승 팀이 우승하고 또 MVP까지 됐는데 지금은 중국에 활약하고 있지만 조만간 다시 한국에 와서 네, 한국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을 것입니다. 네, 또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주기를 기대하고요. 2024 시니어 바둑대회에서는 김승준 구단이 우승 차지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성호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류승희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